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그 44회 영어 시험을 대비해서 점역 문제, 지난번에 1편을 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내용을 2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요런 내용이죠. 한번 직접 찍어 보실 분들은 동영상을 정지시키면 돼요. 그다음 19번 슬라이드. 자, 요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20번 슬라이드. 20번. 그다음 21번 슬라이드. 네, 그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점역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점역은 531 원칙 아시죠? 제목은 다섯 번째 칸부터, 세 문단은 세 번째 칸부터, 그 외에는 1번 칸부터 점역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Managing Five 이거는 제목에 해당되죠. 예, 제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Managing Fire in 자, 우리 슬라이드는 이 스물 한두 칸, 세 칸밖에 안 길어서 그 다음 내용이 밑에 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점사랑은 32칸이라서 밑에 그 아마 하와이까지도 다한 줄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줄에 못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아랫줄에 내려와서 첫 칸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점역을 해봅시다. 자, what could. 자, 이 CD만 쓰면 could 약자죠. 자, 요거랑 비슷한 건 뭐가 있죠? 예, PD만 쓰면 뭐죠? PD. PD는 paid 약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TD 쓰면 뭐죠? TD? TD는 today죠. 예, today. 예, 요런 것들. 또 SD는 뭐죠? SD는 sad. 그렇죠? 예, sad 약자다. 요러저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죠. 자, could be done to, 그 다음에 guard against. 자, 여러분, against 이거, again 약자가 age죠. 자, 여기다가 st가 이제 붙어서, 예, against가 되죠. against. 자, 그 다음, future disasters. disaster, dis 약자 쓰고 있다라는 것. 다음 슬라이드. 자, the 2021, 그 다음에 마오이, 그 다음에 카운티, 카운티 할때 OUNT, 이거 어미약자 있죠? report, 그 다음에 recommended, that, 쉼표, 그 다음에 among other. 자, 여러분, other, 이 the 할때 THE 약자에다가 R을 붙여요. 이거 TH 약자 이할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THE 온칸 약자에다가 R을 붙여야죠. 그다음에 actions, 그다음에 the 다음 슬라이드. Island emphasize the prevention of ignition through 자 그다음에 public education and tackling the crisis that serve as. 그 다음 슬라이드. 자, fuel for many Hawaiian. 그 다음에 fires. It called for an. 자, 그 다음에는 큰 따옴표 속에 aggressive. 자, aggressive 할때 지지 약자 아시죠? 여러분, 지지 약자 있다는 거. 자, plan to. 다음 슬라이드. 자, replace these. 예, hazardous fuel sources with native plants to reduce. 자, 여러분, 요 reduce 할때 이거 RD 약자 이거 씁니다. 이거 reduce 요런 거 여러분 요 여기 접두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RE죠. 요 이제 EA 약자. 요 이의 약자가 여기에 접두어에 걸쳐 있는지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앞에 RE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접두어로 보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really. 예, really 같은 경우는 이거는 RE로 시작하지만 RE가 접두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리디우스 이거 이대약자 쓴다라는 것, 그 다음에 combustible fuel while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increasing water retention. 다음 닫고 맞춤표다. 다음 the flammable gases in question. 자, 5점을 찍어서 만드는 약자들이 있죠. 자, 5점에다가 d 하면 day, 5점에다가 e 쓰면 ever, 5점에다가 f 쓰면 father, 5점에다가 h 쓰면 here, 그렇죠? 5점에다가 k 쓰면 no, 5점에다가 l 쓰면 lord, 그렇죠? 5점에 m은 mother, 5점에 n은 name, 5점에 o는 one, 5점에 p는 part, 그러면 5점에 k는 question, question. 저 5점에 r은 right, 5점에 s는 sum, 5점에 t는 time, 5점에 u는 under, 저 5점에 w는 work, 저그 다음에 5점에 y는 0, 뭐 이런 약자들이 있죠. 자, question dash including 그다음 qu 다음 슬라이드. 자, grass하고 자 소가루 안에 자 뭐가 있죠? 예, 이거 생크로스. 자, 요게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탤릭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단어 전체가 이탤릭체로 돼 있으니까 이탤릭체 단어표 46에 2점을 찍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생크로스 볼때자 여기서 EN 약자, CH 약자 쓰나요? 안 씁니다. 아니 왜 약자가 있는데 왜안 쓸까요? 자, 여러분, 이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이제 영어 안에서도 외국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외국어가 있듯이, 영어 내에서도 외국어가 있어요. 그 외국어를 표기할 때 주로 이렇게, 글자체 표로 해서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해놓는데,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1급으로 써줍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나라 말이 된 것들은 약자를 활용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좀 약간 낯설고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1급 점자로 써주죠. 그래서 생크로스, EN 약자도 안 쓰고 CH 약자도 안 쓴다. 그렇죠? 자, 그다음 것도 보세요. 여기도 클랜데스 티누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외국어죠. 그래서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1급 점자로 찍어 준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 속으로 닫고 쉼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파운틴, 자, 파운틴 그레스. 그다음 또 소가루 속에 예, 생크로스 역시 이거 외국어죠. 그래서 약자를 쓰지 않았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다음 것도 보세요. 이탈릭체로 예, 세타시우스입니까? 이것도 예, 그냥 세타시우스. 예, 이건 어차피 약자가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몰레시스, 그다음에 그레이스. 또 소가루 속에 이탈릭체로 돼 있죠. 그래서 멜리누스 이것도 외국어라서 IN 약자를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미누티 플로라 이것도 외국어죠. 그래서 여기서도 IN 약자를 쓰지 않았다. 엔드 다음 슬라이드. 자, 그다음에 기니어 그레이스. 다음 또 소가루 속에 메가티르 수스. 자, 여기서도 예, th 약자를 안 썼죠. 왜? 외국어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탈릭체로 예, 맥시무스. 여기는 어차피 약자도 없으니까. 그다음 dash. 그다음에 introduced around. around 할때 여러분 ar 약자 이거 쓰셔야 돼요. ond 약자 썼죠? 그다음에 the turn 다음 슬라이드. Of the 20th century, as
다음에 forage, forage죠. forage 이거 하나의 단어죠, 그죠? 예, or ornamental, 그다음에 plant, 그다음 bud, native,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Hawaiian dryland plants are not necessarily. 자, 여러분이 necessarily 이거 다 풀어 쓰죠. necessarily. 이건 necessarily, 이건 추가 없어요. 이거 necessary 약자 nec에다가 ly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necessarily. 자, more fire resistant 쉼표 says. 다음에 Katie, Camilla Mella 쉼표. 다음 슬라이드. An ethnoechnologist and Arizona State University in Tempe. 다음에 What matters? 다음 슬라이드. Is how much dry fuel is on land and how it is arranged. 다음에 grazing can reduce. 여기 ED 약자 썼죠? Fuel loss. 다음에 bare areas. 자, areas 이렇게 쓰죠. 다음에 wet. 다음 슬라이드. 네. Vegetation as found on active farm or even fish ponds can help stop or slow fires.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 까다로운 것들은 안 나왔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은 영어 내에서도 이런 외래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아, 저 외국어. 예, 그러나 좀 낯선 외국어를 표기할 때는 주로 글자체 표로 많이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약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1급 점자로 표기한다라는 것.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어 44회 시험을 앞두고서 교정 문제 단문 12개씩 3차례 걸쳐서 36개를 풀어봤고, 점역 문제는 1편, 2편으로 나눠서 한번 쭉 점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 쭉 헤쳐내신 분들은 뭐 시험 합격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어차피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면 61점으로 통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잘 치르시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